빅토르가 찍어줍니다. 속도 경합 붙여요. 지수와 양정우, 양정우를 따냈어요. 양정우 박사초 오른발 들어갑니다. 양평의 부시 원정길에 올라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양평입니다. 아, 양정훈 선수가 몸싸움에 이겨낸 것이 좋았죠. 그리고 득점에 성공하는 양평FC. 양평FC 연승길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그래서 빅토르의 패스가 날카롭게 들어갔고 지수와 양정훈의 속도 싸움이었는데 양정훈이 따냈고 올려준 공을 그대로 마무리했던 최원준이네요. 최원준의 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정우영 붙여줍니다. 루카스 흘러나왔어요. 배진호 루카스 들어갑니다. 루카스가 파주 스타디움을 극장으로 만듭니다. 아, 결국엔 열어냈습니다. 루카스 여기서 올라왔고 루카스가 여기서 안 맞았거든요. 다시 올라온 크로스를 그대로 머리로 마무리하는 루카스 마세도. 루카스가 시즌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파주 시민에게 극장골을 선물합니다.